아, 가난하면 애 낳지 말자라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이 팽배한 인식,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글을 그 자료를 올렸었거든요. 가난하면 애 낳지 말자. 요거 한번 볼까요? 가난하면 애 낳지 말자.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오슈에 올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.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그것이 좀 불편하다. 라는 이야기거든요. 뭐냐면은 이제 뭐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지만 이거를 좀 모바일로 볼수 있을까? 가난하면이라고 검색하면 나올라나? 이거 화면이 가운데로 안 나와가지고요. 요거네요.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건데 어제도 누군가가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렇게 글쓴 거를 보고 글을 쓴다.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게참 그런 거에 공감해 준다는 게참 사람들의 생각이 무서워졌다. 무섭다. 뭐 얼마 전에 반지하 방에서 행복하게 살기 vs 100억짜리 집에서 불행하게 살기 이런 글에 모든 리플이 100억짜리 집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선택했더라고요.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냐며. 세상의 모든 가치를 물질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, 요즘 사람들. 타인에게 강요까지 하는 거요. 왜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?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있고 없고의 가난함은 어느 정도일까요? 우리는 모두 이재용의 눈에는 가난한 건 아닐까요? 가난의 기준으로 보자면요. 한번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한 법도 없어요. 반대로 한번 돈좀 만져봤다고 그 돈이 영원한 법이 있는 것도 없고요. 우리 어렸을 적에도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져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. 지금 좀 어렵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더 나아지려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? 맨날 부모 탓하면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애 낳지 말아야 하니 패배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가난해도 애를 낳으면 우리들 세금으로 복지로 커버해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도 아니고 가난하면 애초에 애를 낳지 말자는 아주 원초적으로 간다. 전 세계 한 번도 없었던 유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다 같이 죽게 생겼으면 남들이라도 많이 낳게 응원해줘야 되는데 출산을 혐오하는 인식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. 돈이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은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욕심이 많아 최고급으로 키우고 싶으니 못 낳는 거죠. 아이는 행복한 가정에 자라야 제대로 자라는데 그렇게 물질로만 재단하려는 사람들은 안 낳는 게 낫긴 하겠네요. RPG 게임에 좀 비유를 해볼까요? 저도 뭐 해답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현질을 해가지고 이제 만 렙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무일푼 뭐 리니지 같은 게임으로 치면 현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 최종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그 억겁의 시간이 필요합니까? 예. 그쵸? 현질을 계속 좀 해줘야 이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식 키우는데도 이제 계속 예. 그 현실의 연속이잖아요. 그죠? 뭐 그냥 하다못해 기저귀도 뭘 쓰는 거냐에서부터 막 갈려.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저귀, 이유식 뭐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그냥 갈리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그 남과 비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좀 싸구려로 키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뭔가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. 스스로를 어떻게 굉장히 좀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쵸? 뭐 애기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, 애기 유모차, 애기 학용품, 애를 또 어디로 보낼 것인가?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?
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다 비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가난하면 예. 하지 말자라는 그런 건데 반반이에요 저는. 공감을 반하고 반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왜냐면 나조차도 되게 좀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저도. 그러니까 제가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전 재산을 정확한 액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가족 구성원 전부 다 합쳐도 안 돼요 제 재산에 비해서.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약간 부캐처럼 키웠어. 본캐는 누나야. RPG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본캐는 누나야. 근데 부캐가 흥했어. 부캐가 흥했단 말이야. 본캐가 망한 건 아니야. 망했다는 표현은 누나한테 실례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할 말이 아니야. 근데 본캐에 비해서 부캐가 그래도 조금 재산을 더 가지고 있어. 이런 경우도 있어.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돈이 많이 없어도 키울 수는 있다라는 거지. 계속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는데 내가 또 나중에 부도나갖고 망했어.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? 다시 애를 죽일 거야? 아니잖아. 애를 다시 집어넣을 거야? 아니잖아. 그러니까 꼭 이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자. 이건 진짜 빨리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. 근데 좀 불안한 건 있겠지. 돈이 많이 없으면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. 아니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좀 저출산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 말도 안 되게 급속도로 이렇게 꼬라박는 거고 이제 아예 그냥 그 불가능하다던데요. 다시 지금 상황은 이제 절망적이다 못해서 이제 그냥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래요. 우리나라는. 예.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로 본다면 뭐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좀 더 이제 나중에 뭐 2020년생 뭐 2020년생 이후로부터는 약간 좀 진짜 정말 절망적이겠죠. 걔네들은 살기가. 맞아요. 근데 진짜 돈 없다고 얘기 안 낳는 거는 좀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의 또 그 가치관이 있으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좀 갈리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가난하면 애 낳지 말자. MZ세대 출산 인식. 예. 댓글이 좀 많아요. 아무래도 저희 카페 제 시청자분들 나이대가 대충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. 아, 디즈니 건은 조심해야 돼. 디즈니 건 진짜 조심해야 돼. 어우. 강남
술집 티오더를 쓰는 이 술집, 예, 참이슬 키오스크에 나온 참이슬 가격, 소주 가격, 참이슬 처음처럼 새로 가격 7,500원. 소주 10병 먹으면 75,000원이네. 아, 근데 저도 이번에 그, 저, 뭐 지인 그 치킨집에서 뭐 소주,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를 그렇게 많이 안 시켜 먹었었는데 안주는 한 뭐 다 뭐 끼켜야 해봤자 뭐 한 8만원 정도 될 텐데 술값이 한 20만원 정도 나온 거, 거진 이제 술, 그 술을 좀 아무래도 남자 6명이면은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. 근데 확실히 그 소주, 맥주 그 가격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. 7,500원은. 그죠? 7,500원이면은 하이볼 가격 아닌가? 강남은 좀 뭔가 다르긴 다른 듯. 예. 근데 정작 소주 슈퍼마켓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소주 가격을 모르겠어. 마트에서 파는 가격은 소주가 얼마죠? 요즘 소주 한 병이 얼마지? 1800원 정도? 1800원, 1900원이요? 제가, 저도 근데 약간, 좀, 마트에서 소주를 안 사봐서, 예, 몰랐네요. 저는 한 1300원, 1400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가격이 더 있네. 대형마트에서 1500원, 1600원. 예. 그죠? 대형마트에 1500원, 1600원. 사실 사람들도 잘 몰라. 대형마트에서 소주 잘 안 사니까.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제외하고는 집에다 소주 사다 놓고 쟁여놓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네. 넘어갑시다. 이거 부금 저작권이죠? 네. 서로 옷을 바꿔 입었네. 고말송 님이 키가 한 178, 177 정도 되려나요? 예. 네. 77. 예. 네. 아니 저는 뭐 실제로 한번 봤는데 뭐 그렇게 키가 막 크다 막 이런 느낌은 좀 없었거든요. 근데 좀 확실히 크긴 큰데, 아니 저보다는 작죠. 저보다는 작은데, 근데 사람이 비율이 중요해요. 저보다 작지만 저보다 커 보이기도 해야죠. 예, 왜냐면 진짜 날씬한 게 훨씬 더 키에 더 좀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. 예. 남자분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좀 뭐랄까 고말숙님, 조현영님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있는데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? 누가 더 본인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은? 여러분들은 조현영, 조현영, 조현영 오른쪽. 그치 약간 키 큰 여자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 은근히 많다. 키 큰 여자 부담스러운 남자들 개 많아. 왜냐? 본인의 키 때문이야. 저는 근데 이제 좀 두 쪽 다 만나봤거든요. 이제 뭐 키가 제가 사귀었던 사람 중에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 177이었어요. 177. 예,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제일 키가 컸던 분이
177이었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키가 작았던 사람이 한 155, 153, 155, 155 정도였던 것 같아요. 155. 그래서 두 쪽 다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사귀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.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 키 큰 여자의 장점이 뭘 것 같습니까? 키 큰 여자의 장점. 키 큰 여자도 장점이 있어요. 키 큰 여자의 장점 뭐냐면요. 키 큰 여자의 장점은요. 예. 든든해. 여자가 왜 키 큰 남자, 덩치 큰 남자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. 심지어 내가 더 크지만 키가 여자가 키가 크니까 든든해. 진짜 든든해. 든든한 게 있어. 든든함이 있음. 여자한테도 든든함을 느껴. 그래서 여자가 왜 키 큰 남자 좋아하는지 알겠다. 왜 덩치 좀 크고 이제 키 큰 남자 좋아하는지 이제 여자들이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. 알 것 같더라고. 그래도 작은 여자의 장점은 뭐냐? 작은 여자의 장점은 그 이제 좀 뭐랄까? 이제 안았을 때 이제 뭐 연인끼리라면 이제 800에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안았을 때 뭔가 진짜 내가 되게 크게 느껴져. 내가 큰 편이지만 더 크게 느껴져. 작은 사람으로 인해서. 작은 사람은 손도 작고 발도 작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큰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뭔가 지켜주고 싶고 뭔가 그런 그 좀 그런 게 생겨요. 예, 네, 그런 것 같아. 그런 장단점이 있고 뭐가 더 낫다의 우열은 얼굴이야. 키 큰 여자지만 키 크고 뭐 좀 어깨도 넓고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이쁘면 그만이야. 확실히 그 키 크거나 작거나 이쁜 게 최고예요. 그죠? 남자도 잘생긴 게 최고죠. 댓글이 한 10개 이상 달려있는 거면은 제가 좀 보는 걸로 해볼게요. 좀 기준이 생기긴 해야 돼. 나는 코트의 화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코트가 왜 저걸 넘길까? 나는 저게 상당히 궁금한데 저걸 좀 클릭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기준인 거야? 아무리 내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댓글이 한 10개 정도 달린 거 이런 거면 좀 제가 좀 눈여겨볼게요. 요즘 뭐 MZ 세대한테 뭐 있는 그런 그 새로운 뭐 아닌데? 2022년인데? 재작년이잖아. 대답할 때 자음으로 대답을 한다? 예? 예를 이렇게 쓴다? 난 아예 처음 봐요. 아예 처음 봐, 이거는. 근데 좋을 것 같진 않아. 왜냐면은, 특이한 거는, 특이한 사람으로,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. 어리건,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, 뭔가, 좀 특이한 행동을 한 사람한테는, 특이하다는 시선으로 보지만,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거거든. 특이하다는 건 곧 이상하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튀는 행동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. 우리나라 사람들이. 대부분이 관종이 아니라면. 그렇기 때문에 저 말투는 사회생활할 때는 일도 도움 안 될 것 같아. 저게 뭐 주작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 말투는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쉽겠어요. 저 같은 사람이 저런 말투 보면은 좀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. 사실 내가 굉장히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죠? 제가 좀 꼰대인 거. 예. 저 같은 꼰대한테 걸리면 예. 정말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거야, 나는.
진짜 네티즌들이 그 참 말을 저 잘 지어낸다. 예. 누군지 아시죠? 예. 그 릴러말즈라는 그 래퍼인데 되게 천재예요, 천재. 뭐 여러분들 아는 노래도 많이 만들었고 뭐 쇼미더 그 얼굴 좀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? 예. 릴러말즈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예능에는 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좀 젊은 세대들은 릴러말즈는 모를 수가 없죠. 뭐 어렸을 때 바이올린 키고 막 되게 천재라고 클래식 쪽에서도 예. 천재고 뭐 힙합을 해갖고 또 래퍼로 이렇게 있는데 쇼미더머니 PD 그저 저기로도 나왔잖아요. 예. 프로듀서로도. 근데 좀 삼자 탈모가 좀 보이네. 근데 이제 이 사람 생긴 거 보고 뭔가 육아에 찌든 애기 엄마처럼 생겼다고. 육아하는 사람 같다고. 제목이 신박해서 클릭해 봤습니다. 육아에 지친 애기 엄마상이라 그래갖고. 여행 유튜버들이 다 하나같이 피라미드에 가가지고 인류애를 잃어버리는 듯한 이런 그 썸네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이거는 이제 가지 말라. 제발 유튜브로만 봐라.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인도 다음으로 절대 가지 말라는 여행지라고. 관광객들 오면은 관광객들 등쳐먹느라 다들 혈안이 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. 이집트가. 첫 출근했는데 조회수가 7만 6천 달이야? 미쳤다. 첫 출근했는데 1시간 만에 그만둔 썰. 되게 간결해. 옛날 화장실 이 변기를 쓰고 있는 회사였다. 바로 뛰쳐나왔다고. 저 족같은 변기를 아직도 사용한다. 회사가 변기도 교체 안 해주는데 사연들 복지는 신경 쓸까? 다들 그래도 완전 어린 분들은 안 계시니까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이게 더 편할 순 없어요. 그쵸? 그리고 일단 단점 냄새가 너무 직방으로 다이렉트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, 좀 심하면 사실 열기까지도 느낄 수 있거든요. 너무 더러운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묘사하는 걸 잘하다 보니까 사실 좀 열기마저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예. 내가 좀 양이 많다 그러면은 좋지 않죠. 이건 이제 좀 사라져야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그죠? 사라져야죠. 어제자 소년원 출신 고등학생 진심으로 팬은 프로 선수. 이게 그 저 정찬성님이 이제 그 유튜브 활동하시는 그 좀비 그 좀비 트립 그거 아니에요? 그죠? 전국에서 그 저 취지가
전국에서 싸움 좀 한다는 일반인들 이렇게 프로 선수랑 붙여놓고. 예. 근데 이런 건 참 좋은 기획 의도인 것 같아.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뭐 좀 그런 현실적이거든요.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거잖아. 어.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뭐 그런 그 뭐 싸움꾼들이 확실히 좀 난 그런 게 깨지는 게 너무 통쾌해. 어.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뭐 싸움 깨나 한다는 사람. 어. 근데 진짜 프로 선수랑 붙여놓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 사람의 명성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, 어. 그 사람 명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, 예. 나는 이게 좀 약간 속시원한 것 같아. 어. 아, 뭔가 일진들 참교육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. 나는 사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거지만, 어, 강호동 vs 정찬성 하면 나는 아직도 전창성이 이길 것 같아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뭔가 좀 그 얘기가 많거든요. 예. 좀 볼게요. 오, 무지막지하게 패네. 끝까지 앞에 봐야 돼. 앞에 봐야 돼. 앞에 봐야 돼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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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오케이, 오케이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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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제가 이 영상 보기 전에 뭐 정찬성 vs 강호동 얘기했더니 그 아직도 그 얘기하시는데, 예. 그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. 제 생각은 뭐 체급이라는 게 있는데, 아, 아무리 그래도, 어, 정찬성이랑 강호동을 붙여놓느냐. 둘 다 정성, 전성기라고 치면은 아무리 격투 기술을 배우지 않은 강호동이라고 할지라도 강호동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코어 힘과 그, 그건 못 이긴다. 씨름 선수도 결국은 격투기에 잡히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격투기로 이렇게 치면은 그 접목을 시키면 씨름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, 어,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 말에 그 반박을 하고 싶어. 그랬으면은 UFC 선수들이 필수적으로 씨름 항목을 배웠겠지. 어. 어떤 격투의 종목들이 있지만 종목의 최정점에는 결국 주짓수랑 복싱이야. 어, 그 다음에 레스, 뭐, 주짓수, 복싱, 레슬링, 어, 이런 거야. 격투 종목으로 이제 가장 정점 위에, 피라미드 그 위에 씨름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.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. 어. 근데 지금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채팅창이 불타. 어, 내가 오늘 방송을 조금 좀 유하게 해가지고 좀 더 막 되게 심한 얘기는 다들 안 하시는데, 예. 그렇게 따지면 체급은 왜 따짐? 내 체급,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. 어, 이제 프로 격투 선수 앞에서는 체급도 어찌 보면 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. 어. 격투기 갈드컵이 재밌긴 해요. 그죠? 어.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냥 너무 좀 뭐 원론적으로만 너무 보는 거 아니냐.
당연히 격투 선수가 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웃기지 않냐.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뭔가 싸움깨나 한다는 사람들, 기백 있는 전국 각지 각곳에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분 말도 안 되게 무너졌고, 그 중에서도 그마저도 뭔가 좀 기량을 확실하게 뽐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격투기를 배웠던 사람들이야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내가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.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수록. 그치. 근데 나도 그건 인정하죠. 당연히. 광호동님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, 광호동님이 뭐, 솔직히, 격투기를 했다.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복싱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. 그러면은, 저도 광호동님 그 손을 당연히 지금처럼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. 확실한 건. 그냥 내 생각인 거지. 여러분들 주입시킬 생각은 없음.